그랜저의 왕좌를 탐내는 신형 세단이 한국의 도전장을 내걸며 새로운 국내 인증과 함께 수입 트림까지 확정되었습니다. 국내에 50년 만에 들어오는 역사 깊은 강자로 확 바뀐 세련된 외관과 브랜드 특유의 내구성, 하이브리드 기술력까지 기대감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인데요.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아 도로에서 곧 볼 수 있게 될 텐데 디자인과 자세한 재원, 출시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의 신임 사장 사토 코지는 최근 도요타의 미래 전기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조립 라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왔지만 앞으로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3년 후인 2026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선보여 연간 150만 대 판매 목표를 제시했죠. 사실 업계에선 지금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 조금 늦었다는 평을 받지만 그런 도요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역시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게 총대를 메고 나온 느낌이 물씬 드는 것이 바로 이 신형 크라운인데요. 크라운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와 비슷한 포지션으로 1955년부터 현재까지 벌써 16세대를 맞이한 후륜구동 기반 준대형 세단입니다. 다만 이번 세대부터는 전륜구동으로 변경됐죠. 세단, 크로스오버, 스포트, 에스테이트까지 무려 4개의 형태로 출시돼 마치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마지막 불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특히 페라리 프로산기를 닮은 스포츠 모델은 최근 양산형이 도로에서 포착되기도 했고 올해 글로벌 출시를 앞둔 세단 모델은 수소연료전지 파워트레인 탑재가 예고됐죠. 우리나라에 투입될 모델은 바로 이 크로스오버로 지난 10일 환경부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마치며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장 4928mm, 휠베이스 2850mm, 전폭 1839mm, 전고 1539mm의 준대형급으로 렉서스 ES, 벤츠 E클래스와 비슷하고 KA 그랜저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데요. 이 차들과 조금 다른 점은 바로 세단과 SUV를 합친 크로스오버의 형태라는 점이죠. 이로 인해 일반적인 세단보다 전고와 시트 포지션이 높아졌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전면부는 지붕부터 범퍼까지 검게 물들이는 투톤 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네요. 얇은 DRL은 4개의 LED 라이트가 탑재돼 강렬하고 중앙 역시 DRL로 쭉 이어져 있죠. 삼각 패턴이 가득 찬 그릴부는 입체적인 사다리꼴 형태네요. 측면은 전형적인 전륜구동 비율이지만 세단보단 비교적 높은 지상고에 깔끔하게 떨어진 패스트백 루프가 섞여 있습니다. C필러를 검게 칠해 지붕이 떠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를 채택했으며 캐릭터 라인도 뚜렷하지 않고 볼륨감을 강조한 모습인데요. 그랜저의 각진 C필러와 확실히 주름 잡힌 캐릭터 라인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나죠. 차체 하단부터 휠 하우스까지 덮은 검은 클래딩은 SUV의 스포티한 맛을 내주며 휠은 최대 21인치까지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후면부에선 로고 좌우로 뻗은 얇은 테일램프가 그랜저와 흡사한 첨단의 맛을 내며 세로줄이 가득한 검은 가림쉬 안에 탑재돼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옵션에 따라 후면 전체를 검게 칠해버릴 수도 있죠. 실내는 스포티한 맛이 강하며 일본차 치고는 정리정돈이 꽤 잘된 편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는 모두 12.3인치의 사이즈이며 렉서스 스타일의 전자식 기어레버가 적용됐네요. 곳곳에 들어간 골드 색상의 포인트는 나름의 개성을 자아내죠. 뒷좌석 다리 공간은 여유로우며 헤드룸의 경우 후패식 루프인 만큼 광활하지 못합니다. 썬루프의 면적은 넓지만 열 수는 없는 구조네요. 트렁크 용량은 430리터로 2열을 접을 시 2미터까지 길이가 연장되죠. 두 번째, 재원입니다. 신형 크라운은 렉서스 ES와 같은 TN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2.5리터 4기통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와 2.4리터 4기통 하이브리드 맥스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되는데요. 각각 236마력, 340마력을 내는데 둘 다 수입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는 2.5리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출시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인증에서 출력이 186마력으로 기재됐는데 도요타 공식 사이트에서 3개 전기 모터 결합 출력이 236마력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도 이 출력으로 수입될지가 관전 포인트죠. 이 CVT 변속기와 E4 자릉구동 시스템과 함께 구동됩니다. 트림은 미국 기준으로 XLE, 리미티드, 플래티넘 3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내 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PHEV 방식의 플래티넘을 제외한 XLE, 리미티드 중 상위 트림인 리미티드
리미티드가 국내 출시 트림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복합 연비는 미국 기준 리터당 14.9km, 유럽 기준 리터당 22.4km가 측정됐는데 어느 쪽이나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여 국내 기준 연비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 출시 및 가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토요타 관계자는 이 신형 크라운의 출시가 이번 6월에서 8월 사이이며 국내 판매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국내 출시가 유력한 리미티드 트림이 한화 약 6천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죠. 국내에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쳐야 하는데 과연 이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상품성이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맞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크라운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샤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